구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행에 대한 짤막한 뉴스나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제목이 없는데 좋은 제목 있으면 댓글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설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입니다. 4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휴지만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인터파크 투어 항공권 예매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알아볼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바로 대만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99.2%가 급증했다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듯 싶습니다. 직항 기준 2시간 30분에 가까운 거리, 저렴한 물가와 편리한 교통, 야시장과 다양한 먹거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저희 할로필름의 유유투어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는 바로 방콕, 괌, 다낭 순이 되겠습니다. 세 곳 모두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가족 단위 여행에 적합하고 관광 인프라가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도 여러 번 다녀오셨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를 많은 관광객들이 선택했네요. 불매운동으로 한풀 꺾인 일본 여행이지만 짧은 연휴로 인해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일본 여행을 선택한 여행객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일본 여행 좋아하지만 불매운동 이후에는 가지를 않아서 기껏 공부했던 어설픈 일본어까지 다 까먹었어요. 다음은 중국의 상해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상해를 찾는 여행객도 많네요.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 조사 이후에 있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몇 년 전 할로필름이 단돈 10만원으로 다녀온 곳 일본의 후쿠오카입니다.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후쿠오카는 패키지 여행이 아주 활발하죠. 저때 하루종일 걸어다니느라 개고생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9위와 10위에는 싱가포르와 사이판이 자리를 잡았네요. 조금 덜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나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연휴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아시아 5개국의 여행 선호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들의 여행객 85%가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점인데요. 싱가포르의 가족여행객은 무려 평균 열흘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1위로 뽑힌 여행지를 살펴보면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오사카, 방콕 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국뽕 포인트가 있는데 유일하게 5위 안에 모두 선정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K-POP의 영향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편리한 교통까지 갖춘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야경과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건설 한일전이 펼쳐졌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있죠. 고대 문화와 현대적인 관광이 적절히 섞여있는 방콕 역시나 인기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설 연휴를 어디서 보내시나요?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시겠죠? 저는 방콕입니다. 네, 그 방콕. 방에 콕.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요즘 여행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재활해서 다시 여러분께 대리만족 선사하는 할로필름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